상황 역시 저희가 VCR로 준비했습니다. 와. VCR 함께 보시죠. 누구의 실수를? 실수 찾아내니까 재밌다. 춥네. 아, 좀 춥네. 좀 쌀쌀하지 않아요? 아, 근데 좀 쌀쌀하다. 소개팅하는 중에 상대 여성분이 쌀쌀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실지 답변을 적어주세요. 와우. 준지훈 씨 씻었어요? 오, 되게 긴데요? 아, 그래도 손등은 차가울 수 있으니 제 손이 필요하시면 아, 말씀해 주세요. 오,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고요. 자, 10대 분들부터 들어볼게요. 가장 별로인 답변은요? 자켓 벗어주는 거? 자켓 벗어준 어떤 누구야? 분이 벗어줬죠? 누구야? 자켓 벗어준 어떤 분이 벗어줬죠?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벗어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니네 군 누구예요? 누구야? 전가 봐요. 누구야? 안 하지. 누구야?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지. 자켓 벗어주는 거?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벗어줬죠? 니네 군 누구예요? 누구야?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지. 자, 20대 분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가장 별로인 거. 준지 씨 거. 오,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준지 씨 거. 오,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어떤 거죠?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30대 분들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 이건 진짜 별로다 하는 건요? 별로다 하는 건요? 준지. 저 본인이 얘기하세요. 저 준지한테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같은 의견이라서. 아. 아니, 아무래도. 아, 준지. 약간 80년대 우리 아빠 세대에서. 아, 혹시 손금 볼 줄 아는데 손금 좀 봐드릴까요?랑 약간 통하는 그런 30년대 수법 느낌. 아, 30년이나 너무 넘었을 법한 그런 오래된 느낌. 아. 자, 이렇게 되면 준지 군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갑자기요? 저 책상 밑으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건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게 실수인 것 같아요? 저 첫 만남으로 생각했을 땐 네. 정말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았대요.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이렇게 폭격 맞으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이제 김인 군의 마음을 알겠죠? 야, 뭐냐, 아, 형. 그럴수록 더 힘내는 거야. 아, 우리 자신감이지.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실제 이 상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정말 들어가 계셨고요. 대박. 1대1 데이트 당시에 여성분이 실제로 쌀쌀하네요 라는 말을 세 명의 멤버에게 했습니다. 와,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야? 나는요. 나는 아닙니다. 자, 저한테는 안 했어요.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준지군 거의 멍하고요. 자, 난가 싶고요. 혼자만의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 했잖아요. 나도 안 했습니다. 세 분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 VCR로 확인하시죠. 설마 나면 안 되는데? 너 아닐 것 같아. 뭐야? 뭐야? 아, 좀 춥네, 여기가. 아유. 되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드셨는데 쌀쌀하잖아요. 네, 에어컨 끌까요? 아, 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민 씨? 자, 혼자가 아닙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나이군요? 혹시 추우세요? 저 약간 추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떡해. 자, 그러세요. 얼마라도 벗어드릴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자,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제가 딱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리에서 엄청 많은 대답이 딱 떠올랐어요. 네. 뭐죠? 그 중에서 하나. 내 셔츠를 안 입었네? 그러면 담요를 갖다 드릴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공감을 탈락을 했네.
아, 실수했네요. 오히려 여성분이 어, 제 거 벗어도 이렇게. 그니까.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한 분 더 확인해 볼게요. 아, 근데 좀 쌀쌀하다. 이거 나를 내가 좀 올려줄게. 저게 다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팔이 길기 때문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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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여성분 표정 보세요, 지금. 왜? 아, 부럽다. 오. 멋있어 보인다.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괜찮네. 야, 유정군. 야.